안녕하세요, 윤근입니다. 오늘은 한강에서 드론을 날릴 때 조심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외에서 날릴 때 한강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요. 나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퀵샷 찍기가 참 좋죠. 그리고 이제 저는 드론을 한강 가서 뭘 하려고 했냐면 다리 열두들 사이로 쫙 날리면 얼마나 멋질까를 생각을 하고 이제 한남대교 쪽으로 걸어갔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FPV 샷들도 보면 건물을 보면은 지붕이 없는 그런 건물들 속으로 날립니다. 즉, GPS가 수신이 되는 곳에서 그런 막 사이사이로 날아다니는 거예요. 나무들 사이사이도 결국 GPS 신호가 잡히는 곳인데 다리 밑에서는 절대 날리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GPS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열주들이 엄청난 전파 방해를 일으킵니다. 그리고 상부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도 전파 방해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종불과 그 다음에 영상 수신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드론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와요. 이 비싼 드론을요. 그리고 자동이 연락이 끊기면 Return to Home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결국 드론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리에 부딪혀서 결국 추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대로 드론을 한강에서 날리시면 안 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